자정을 넘긴 시각 경기도 수원의 번화가에서 25살 남성이 고함을 지르며 고가의 외제 차량에 발길질을 합니다. 구경 나온 사람들은 말리기는커녕 함성을 지릅니다.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오히려 부추기기까지 합니다. 남성은 차량 손잡이를 흔들며 운전자를 위협했고 렌터카 업체 사장인 23살 운전자가 나와 항의하자 멱살을 잡고 폭행했습니다. 술 많이 취해서 좀 흥분되는 것 같더라고요. 경찰들한테도 많이 힌트를 보기 좋아하셔가지고 경찰분들이 조금 어렵게 데려고 가시는 것까지는 봤어요. 남성은 경찰에서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운전자와는 일면식도 없었습니다. 술이 많이 취해가지고 정신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경찰은 남성을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니 운전자가 타고 있었던 걸로 보니까 차가 이렇게 서서히 네네. 서행하던 중에 멈춰 세우고 발길질을 한 모양이에요. 아니 그래서 저는 처음에 네. 아, 시비가 붙었구나. 네. 뭐 길을 가다 사람과 차가 무슨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내리라고 따지는데 안 내리니까 보통 무서우면 문 잠그고 안 내리잖아요. 네. 저렇게 좀 분노 조절 장애처럼 폭발한 건가 그랬는데 이유가 없더라고요. 글쎄. 근데 제가 보니까 뭐 비싼 외제차 아래서가 아니라 만약에 경찰하고 하더라도 저 안에 만약에 뭐 여성분들이나 또 누가 있으면 얼마나 무서워. 근데 또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주위에 있는 젊은 분들은 더 차라 더 차라. 이것도 뭡니까 예. 이게 또. 그러니까 영상 보면 굉장히 과격한데 이 가해자는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술에 취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장 저는 황당한 부분이 일면식도 없다고 해요. 네. 피해자와 가해자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음주 상태이긴 했었지만 여하간에 기억이 없다는 거잖아요.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차들이 있었겠지만 물론 그 옆에 하필 그 차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고가 차라고요. 네. 근데 우리가 대개는 알고 있는 컴플렉스도 있고 또 잘 모르는 무의식적 컴플렉스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무의식적 컴플렉스가 올라오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평생 살아도 저 고가의 차량을 과연 꿈이나 꿀 수 있을까. 네. 이런 상황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상대적 박탈감이 나도 모르게 저 상황이 좀 발동했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요. 실제 뭐 술을 마셨다고 했지만 그 사이에 아마 여러 감정적인 몇 가지 동요가 함께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좀 살짝 들지만 그래도 저렇게 다른 사람의 차를 차는 거는 우선 안 되는 일이죠. 네. 아니 저는 운전자가 타고 있는 걸 모르고 그냥 세워져 있는 차인 줄 알았더니 아까 운전자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네. 네. 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제 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사실이라 할지라도 저거는 무의식의 발로죠. 평상시 아마 사회에 대한 이렇게 불만이 굉장히 많았을 거고 그게 이제 만취 상태에서 무의식으로 발로가 되고 아마 저분은 이제 술을 마시지 않는 상태에서도 감정 조절 장애가 있을 것 같고요. 감성적인 이제 판단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좀 격하게 하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